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또 이제 카테마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뭐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일단 패치하면서 신규 트랙 두 개가 나왔고, 그리고 그랑프리가 나왔고, 무전, 그리고 또 나온 게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나리오 공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갑니다. 자, 오늘의 시나리오입니다. 신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 신들의 리그 지원에 유력한 우승후보 토르, 로키의 장난의 여자의 몸으로 도밀마을로 떨어지고 맙니다. 찾아 토르는... 떠나는 토르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해갖고 시작합니다. 한번 시나리오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뭔데? 야, 이거 신규 트랙 미리 체험하는 거 아니냐 이거? 잠시만, 신들의 세계가 나왔는데 이거 스피드 트랙으로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맞죠? 루치 5천 주고요, 무려 2분 10초 안에 완주해라. 가보겠습니다. 이야, 뭐 원클리어 아니겠습니까? 일단 오른쪽으로 내비게이션 보고 가야 돼 이거. 맞지? 일단 오른쪽 이 길 따라만 가도 깰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 길 따라 내비게이션 잘 보고요. 전방에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직진입니다. 벨트를 타십시오. 봄. 어, 뭐야, 벨트 타는 거 아니야? 자, 그러고 좌회전 유턴입니다. 유턴 그니까 부처 쓰고, 저도 이 트랙은 처음이라서 이거 아이템 맵으로 나올까. 이거는 스피드 맵일 것 같은데. 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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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길이 좀 애매하네요. 트랙이 한 바퀴짜린데. 자, 그러고 우회전이네요. 우회전 내비게이션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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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어, 약간 동화 같았어. 동화. 와, 야, 뭐야. 오,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갑니다. 롤러코스터. 와우, 길 어디야? 잘 가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41초 남았고. 좌회전 떨어지고 대가리. 와우, 이거 봐, 이거. 와, 길 존나 애매하다 이거. 어렵다 이 트랙. 어렵네요 근데. 부스 채워주고. 와,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아, 깨네요. 끝. 아, 요렇게 한 바퀴. 이거 두 바퀴로 나올라나 근데? 한 바퀴 짤릴라나? 일단 5000 루치 획득.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결승 전야. 자, 토르 풍선 100개 주고요. 이거는 뭐 다들 해봤죠? 드랙 6번을 충돌하면 안 된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지름길 타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인코스로 이렇게 다 드리프트 하면 됩니다. 쉽죠? 간단하죠? 야, 근데 이 땅바닥 여기는 황금, 금 위에 달리는 거야. 금 위에. 이렇게 해주고, 중부 쓰고, 떨어지면서 붙어. 지금 끌어주고. 번개 깨야 돼, 이거. 습도 늦어집니다. 번개 깨서 지는 게 가지고. 리포트, 대가리. 아, 한 번 받았다. 맞다, 이거 박으면 안 돼, 박으면 안 돼. 박지 않고, 여섯 번에 박지 않고, 예, 안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그냥 뭐 부딪히지 않고 무난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름길만 잘 타주고 부스터만 제때 쓰면 될 것 같아요. 부스터 시간이 넉넉해요 지금. 아직 5초나 남았기 때문에 충분하네요. 떨어지고 부스터 드리프트 4하게 주고, 번개 피해가지고, 번개가 지금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4하게 피해주고, 여기서 부스터 쓰면서
부딪힐 것 같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시는 게 편합니다. 이게 그러고 꼬리 나시면 드디어 마무리 쉽죠?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여섯 번 부딪히는 거니까 넉넉합니다. 자, 풍선 100개 받았고 토기의 속셈. 자, 이거는 로키의, 로키는 대체 무슨 속셈을, 속셈인 걸까요? 라고. 국리를 전자파 밴드 100개 줘요. 갑니다. 진짜 이래 게임 잘했으면 좋겠다고. 뭐, 카트라이더 많이 하면 실력 늘어요. 이것도 신규 트랙인 것 같은데, 나중에 나오겠죠, 아이템맵으로. 아이템맵이지, 이거는. 그래서 트랙이 일단 존나 쉬워요. 아, 점프 드립이 했네. 와, 이거 뭐, 와, 야, 야, 이거. 이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굽빼기 깨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점프 드립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오, 야! 뭐야. 이렇게 한 바퀴 있구나. 자, 트랙은 간단합니다, 일단. 여기서 떨어질 때 점프 드립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점프 쭉 끌면 되네요. 그쵸? 이건 뭐 떨어지는 거 딱. 아, 야. 잘 피해서 가셔야 돼요. 세 바퀴짜리고요. 점프대 아 그 부서전 타고 가서 이거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잘 가고. 이게 나중에 나올 트랙인가봐요. 점프들이. 이렇게 잘 피해주고. 아우, 야. 이래도 못 깹니다, 이거는. 네, 이거 세 바퀴짜리지만, 시간이 이것도 넉넉해요. 깔끔하죠? 15,000원 남았어요. 여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전자밴드 감사합니다. 국리르 X. 국리르 X는 뭐야? 국리르 X? 국리르 X? 아, 닉네임 누가 뭐, 벌써 먹었네. 이거 분명히 국리르 X 뭐 나오겠다, 차. 예고하고 있네. 국리르 X라고 나올 것 같아요, 차가. 요인리르 X가 나왔는데, 국리르 X도 나오겠네. 이 트랙은 여러분들 제가 어제 빌드 대충 짜드렸죠? 간단하게. 채우면서 정보들 타고 드립니다. 지름길 싹 들면서 반대로 꺾고 승부 공 셔틀링 풀 가주시고 꺾고 반대로 다시 꺾고 다시 반대로 이렇게 시간스럽게 꺾어주고 여기서 쭉 끌어주고 그리고 점프들이 한 번 더 꺾어주고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이름도 마찬가지겠죠. 붙여주고 다 맞춰주고 또 꺾어주고 되게 쉬워요! 이번에 나온 게 야. 자, 리프트. 여기 진짜 드리프트 반응 빨리 떨어지자마자 바로 드리프트 안 넣으시면 차 부딪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름길 꼭 타주시고요. 지름길이 안 타주시면은 안 됩니다. 나 순간 못 때렸어. 여기는 근데 지는 게 그렇게 뭐 차이 없고. 4, 꼬리, 안주. 자,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간단하죠? 속임수에 빠지다. 갑니다. 오늘도 세아님이 안 보시네요. 아까 세아님 오셨어.
이건 거리를 네 탈주네요. 말 그대로 탈주이죠. 막 30 아 20m 20m 거리 하면 바로 성공합니다. 그냥 바로 드리프트하고 구스 쓰면 끝나네요. 확인하시고요. 이상한 사람 갑니다. 빠르게. 이건 미션 뭔가요? 다운데 따라잡는 건가? 따라잡는 것 같아 이거. 반대로 아닌가? 아 그냥 대결이네요. 이번에 나온 이거 차가 몬리드가 그냥 별로 안 좋더라고요. 차 아까 시승해 봤는데 코튼이랑 비슷하고 오히려 코튼보다도 감속이 많이 돼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성능은 일단 코튼이랑 비슷한데 소폭이랑 이런 거 있을 때 좀 느려 보여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유튜브 리뷰하는 분 채널 몰리레 X 리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가 좀 너무 재미가 없어. 단지가 안 나. 너무 뭔가 텐션이 없어. 텐션이 구조 소리가 그죠? 터질 때 소리가 별로 안 멋있어. 아니 우리 카트라이더 운전자님 그 드리프트 아니 부서 썼을 때 그 람보르기니 엔진 소리 넣어주세요. 네? 와앙 막 이런 거 넣어주세요. 좀 간지나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이 부서 엔진 소리가 부서 그 대기음이 별로야. 맞지 얘들아? 대기음이 좀 항상 아쉬워. 대기음을 좀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엔진 소리 있잖아. 그런 거 다 넣어주면 이같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예를 들어서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나 어? 카트 달릴 때 내가 한번 자체적으로 넣어볼게요. 이러면 존나 간지 날 것 같은데. 부스 쓸 때쯤에 대금 한 100음 자체적으로 넣어보는 거지. 잘 봐. 일단 이거 역전 좀 하고 이거 말고 다음 거에 해야겠다. 이건 역전 빨리 해야 돼서. 응 다오 하이 유화 마무리 자체 100음 한번 넣어보자. 차에다 잘 봐. 자, 카트 소리를 딱 끄고 이제 배기음을 넣는 거죠. 여기서 딱 일직선 구간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넣어볼게요. 간지 날 것 같은데. 딱 여기서 딱 지나가지. 딱 지나오고 하고 어떠냐 얘들아.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지 않냐? 괜찮지 않냐 얘들아? 진짜? 소리 끄고 괜찮지 않아요 님들? 예. 좀 일단 배기음 만들어 봐야지 또. 알파리 내 드림카라고? 아니야.
따단 따다다단 딴딴딴딴 따라단 딴다다단 그럼 좀 이따가 시나리오 끝나고 나서 배기음 우리 페라리랑 람보르기니 아우디 R8 방금 그런 거 배기음 넣어갖고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차 배기음 한번 넣어보자 일단. 어때? 괜찮잖아? 괜찮은데? 자, 아이템 보고 확인해볼게요. 자, 이건 토르 구글 60일 주고요. 이거는 아 똑같네요. 그럼 저는 잠깐 이건 아이템이었지. 스피드잖아. 똑같이 스피드네. 대결 승리고 이거는 위에 거는 제한 시간에 따돌리기 하자. 이게 쉬울 것 같아. 따돌리기가 쉽지. 이게 한 부서 바로 쓰면 끝날 것 같은데. 끝. 네, 마무리. 굉장히 스피드하죠. 테칸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이따이. 테칸이 실제 차 뭐냐고요? 저는 원래 솔리드를 타다가 솔리드 알포를 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차 다른 거 사려고 팔았어요. 솔리드 장난이고요. 원래 마세라티 탔었는데 마세라티 기블리 한 2년 타고 지금 이제 팔았고 이제 다른 거 사려고 지금 차 알아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트랙 뭐 다들 아시죠? 이 트랙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쉬운 트랙입니다. 아, 카트에 배기음보다는 차라리 카트에 람보르기니 같은 거 추가하면 어떠냐. 그게 람보르기니 회사에 그거랑 협약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카트라이더에 람보르기니 차를 놓고 싶다, 어? 해가지고 그거 아마 돈을 지불해야 될 거야. 그래야지 이제 람보르기니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게임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뭐 라이센스를 따야 될 거예요, 아마.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넥슨 우리 형님들 돈 많잖아, 맞지? 나중에 뭐 해주지 않겠습니까? 람보르기니, 페라리. 안 그래요?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넥슨 나오면 개간지. 유튜브 조회수 100만 가기. 그죠? 자, 마무리. 콜라보 해야지, 아무래도. 콜라보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클레이 해주고. 자, 이거는. 시간 안에 여기를 지나가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방금 살짝. 와, 야, 야, 이거. 와, 뭐야? 와, 이 갑자기. 야! 야! 와, 이거 아슬아슬한데요? 자. 이 시간 안에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야 되지만 아슬아슬합니다, 굉장히. 와, 이 습격이네, 갑자기. 그래서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아이템 체인저고요. 상대는 버스트 엑셀을 타고 있습니다. 버레기 아닙니까? 자, 이 트랙 아까 우리 해봤기 때문에 쉽게 깰 수 있겠죠? 드리프트하고 쭉 갑니다. 그냥 초보 빌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구슬을 쓰면서 인코스 쪽으로 이렇게 드리프트를 그냥 꺾어요. 그럼 지름기 타지고요. 여기는 쭉 가요. 여기 일직선 구간에서 구슬 하나 씁니다. 초보 빌드로 공략해드릴게요. 자, 점프 붕 타주고 오른쪽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부스터가 찾아요. 숨을 써주고 떨어지고 부스터 드리프트 한 번에 초보 한번 해주고 쭉 가신 다음에 번개만 피해.
김기만 피해. 그 다음에 여기 입구에서 왼쪽으로 해갖고 드리프트랑 부서를 쓰시면서 드리프트 주시면 됩니다. 속도 줄이고, 이렇게. 쭉 가요. 쭉 갑니다. 드리프트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바퀴 돌았죠. 나머지는 똑같이 드리프트. 여기서 쭉 가요. 자꾸 인코스로, 왼쪽 인코스로 드리프트 하면서, 아, 여기 빠질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인코스 타면 빠져요. 여러분들. 방금 제가 과하게 인코스 타다가 박았죠. 그때도 뭐 깰 수 있어요. 쉬우니까. 뽕! 가지고. 그런 다음에 떨어지고 있죠. 드리프트. 자, 여기 번개 이렇게 살포시 해주시고. 이렇게 부스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아직 넉넉하죠. 상대를 이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안 보여요. 네, 안 옵니다. 지금 이제 저기 좀 와요. 검색가 보이죠? 미니맵에. 내비게이션이 지금 오고 있는 거 보이죠? 여유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깰 수 있어요. 자, 아이템 체인지 많았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몇 개 안 남았어요? 해암달. 아, 이거 버스던 걸. 좋죠. 이거는 제 택빌드로 깨드리겠습니다. 네. 도망가는 건데, 잘 보세요. 택빌드로 깨드릴게요. 아, 이거 벌써 깨지면 안 되는데. 택빌드를 딱 쓰면서 깨드릴게요. 바로 이 부스 딱 써가지고 택빌드 딱 써주면서, 드리프트 하면 바로 깨죠. 질 있고, 오지고, 레드 있고, 나이타이! 마무리. 자, 방금 뭐 받았죠, 근데? 잠시만요. 해임달 캐릭터 30일 받았네. 오. 캐릭터 맞죠, 저거? 캐릭터 맞나? 해임달 캐릭터 맞죠, 님들? 친구의 돈 갑니다. 굳이 100% 카드. 자, 이분 45초인가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것도 트랙 많이 했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분 이게 이분 45초인가 6초인가 줬거든요. 충분해요 제가. 충분해요. 이것도 뭐 초보 빌드로 해드리자면 2렙 때 초보 빌드 해드릴게요. 이럴 때 초보 빌드를 해드리자면, 자, 이럴 때 초보 빌드 해드릴게요. 자, 이럴 때 1렙이라 생각하고 처음에 드리프트 안 해요. 그럼 쭉 갑니다. 그러면 초보 빌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드리프트 해요. 쓰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부스 하나 쓰고 드리프트 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해갖고 팝업 가야 돼요. 팝업 가면서,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방향키로 이렇게 갑니다. 앞방향키 떼고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꽂고 쭉 가요. 부스 쓰지 마요. 안 써도 돼요. 여기 왼쪽으로 다시 레비 보고 그냥 길드로 갑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 초보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드리프트 하지 마세요. 드리프트 안 하고 그냥 앞방향키 때문에 이렇게 방향으로 가도 됩니다. 이래도 충분히 깰 수 있으니까 요렇게 여기 중간에 딱 타주고 시간이 너무 많게요. 여기 일찍 성공하면 딱 부스 써줄게. 자, 드리프트 한번 하고 여기서는 드리프트 하지 말고 그냥 인코스로 이렇게 타요. 인코스로. 네? 쉽죠? 인코스로. 너무 초보분들 아니냐고요? 네, 너무 초보분들을 위해서 찍는 겁니다. 오케이? 자, 드리프트. 쭉 가요. 여기서 부스 써주면서 꼬리.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깔끔하죠? 에키님, 100개. 아이, 우리 에키가 또 100개를! 나이 따이! 자, 이제 뭐 하나, 둘, 세 개 남았네요. 플레이해보겠습니다. 모인일 X30일 주네요. 모인일은 뭐 하루치 접속하시면 드리는데 나는 더 타고 싶다 하시면 시나리오 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 많이 주네요. 좋은 거.
자, 이건 역전하면 이렇게 바로 클리어가 됩니다. 역전하면 클리어 되고요. 몰니네스 31 획득. 자, 그럼 이거는 로키 31 주고, 이거는 이것도 로키 31. 쉬운 거는 왼쪽인 것 같은데. 이거 하는 게 낫겠네요. 형님, 모릴렉스 호준이 형님은 레어파츠 박으면 혹시 모른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레어파츠 박으면 뭐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별로 레어파츠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코튼보다도 살짝 떨어지는 성능인 것 같아가지고 기본적으로도 성능이 좋아야지 파츠 받고 싶죠. 네, 파츠 좋은 거 박으면 당연히 좋아지겠지만은 좋은 걸 굳이 쓰고 싶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파츠 뽑기가 힘들잖아. 핵폭 아닙니까? 네, 아니 파츠 뽑기가 어려워 지금. 아씨 아이템이었네 이거. 잡아준 것 같아. 그냥 파츠 뽑기가 힘들어서 나는 별로 받고 싶지 않아. 안 힘들면 뭐 도전해보겠는데 파츠 뽑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야, 왜 이렇게 느려? 아, 근데 얘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나무를 막, 막 뚫고 지나가. 대단하네. 물파리. 잘 갖고. 쉽네요. 공격도 어떻게 하고. 딱 댓글 담아 써주면서. 아, 이렇게. 아! 아프다. 그러세요. 아이템전은 여러분들 딱 공략이 필요 없겠죠? 시키든. 잠깐만. 설마 이걸 묶이진 않겠지? 미사일 맞아라이! 오지마! 마무리. 깔끔했구요. 자, 이제 마지막 겁니다. 오딘의 분노인데요. 이건 마지막에는 좋은 거 주겠죠, 항상. 장난? 슬로치인데 30개가 끝이라고? 키라요? 헐. 태곤빠 오늘 밥 뭐 드셨나요? 저 오늘 아직 밥 먹었습니다. 일찍 자가지고 일나자마자 바로 드셨어요. 아! 요렇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서만 쓰고 드리프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 아니야 이게? 태고파 유튜브용 영상 좀 많이 찍어주세요. 이제 영상 많이 찍어드리고 있는데 더 많이 찍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일 쉬운 거는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그냥 셔틀이랑 이렇게 지름기만 딱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셔틀이만 공개가 오기 전에 웃었었으면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태고파 유튜브에 댓글로 욕하는 애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팬이 있는 반면 악플러도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진짜 성실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해도 욕하는 사람 욕하고 그 다음에 팬이 있으면 악플러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뭐 그 악플러분들도 언젠가는 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마지막 거, 아, 마지막 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가려가지고 못 봤는데, 마지막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소통. 여기 갈게요. 이거는 갓 마이룸 31짜리를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아이템 전입니까? 금방 땡기네요. 사연 양력 있고. 설마 부서만 계속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아, 테카니, 티투브의 초보 빌드 너무 많아서 중수 빌드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빌드 영상 그거, 중수 빌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야. 어허. 따단따단따다다. 에키 벌써 감? 와, 공도 오지게 안 돼. 하고 한 번 더 쏘고. 한 번 더 맞아라잉. 세 바퀴네. 약 올려줘야지. 이거 들어갖고 뭐? 방어는 있는데 거리가 너무 먼데 이거. 좋아지고 오지마. 그럼 한 번 더. 오, 예. 별로 안 맞아. 이 아이템 맞았을 때 IQ를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 연속으로 들어오는 공격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 번 더 맞아. 이게 맞았을 때 IQ를 누르면 그 다음 공격이 와도 바로 안 맞아. 일정 시간 동안은. 네, 좋죠? 꿀팁입니다. 참고하세요. 뭐 지름길만 잘 타고 하면은 이건 아이템. 근데 제가 아이템 잘하는 거 아니라서 저는. 야 설마 이걸 마무리.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다 클리어했습니다. 마이룸 간 마이룸 30을 받았네요. 한번 책 한번 넣어볼까요? 간 마이룸 30짜리 넣어볼게요. 올 간지 핵간지네. 야 쟤 걸어오는 거 왜 이렇게 멋있냐 캐릭터. 사실 캐릭이 크니까 멋있다. 더 나보다 근데 더 커. 디즈니보다 더 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나리오를 클리어해봤고요. 우리 유튜브 팬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팬분들 뭐 제가 하는 거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슉! Let me hear you say, oh, oh.